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캠핑가행 전문 채널 빵이네 TV입니다. 오늘은 5월에 가볼 만한 수도권 여행지 5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거리 두기도 완전 해제되면서 나들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5월만큼 나들이 하기 좋을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나들이 하기 참 좋은 시기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나들이 장소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고요. 먼저 수도권에서 나들이 가볼 만한 곳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 TV 구독하시면 캠핑하고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월에 가볼 만한 수도권 여행지 첫 번째는 태릉과 강릉입니다. 태릉과 강릉은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만 25세부터 만 64세까지는 1,000원의 입장요금이 있고 그 외에 내국인분들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왕릉을 참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미 왕릉 몇 군데를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태릉과 강릉은 서울에서 접근성 좋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기 좋은 곳 중에 하나라서 소개해드립니다. 태릉은 중종비 문정왕후의 능을 말하는 곳이고요. 강릉은 명종하고 이수왕후의 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묘지를 능원묘라고 부르는데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드릴게요. 신분에 따라서 묘지를 부르는 말이 다른데 능은 왕하고 왕비의 무덤을 말하고요. 원은 왕세자하고 왕세자비의 무덤 그리고 왕을 생산한 후궁의 무덤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묘라고 부르고요. 어쨌든 태릉하고 강릉은 산책하기 참 좋은 길로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고요. 태릉에서 나지막한 언덕을 넘으면 강릉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걸어서 대략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태릉에서 강릉으로 차를 타고 이동하셔도 되고요. 임금의 능이 있는 능침에는 원래 특별한 기회가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데요. 저는 작년에 문화재청의 협조를 얻어서 능침에 올라가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태릉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조성되어 있는 단릉인데요. 단릉은 하나의 봉분이 있는 것을 단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릉 같은 경우는 쌍릉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쌍릉은 봉분을 나란하게 두 개를 조성한 것을 말하고요. 제가 왕릉을 추천해드린 이유는 왕하고 왕비의 능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어느 왕릉에도 소나무가 우거져 있는 이런 숲길이 참 좋기 때문인데요. 조선 왕릉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기도 했던 만큼 환경은 정말 끝내줍니다. 5월에는 역사 공부도 가능하고 산책도 가능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 조선 왕릉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5월에 가볼 만한 수도권 여행지 두 번째는 경춘선 숲길입니다. 경춘선 숲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72-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경춘선 숲길로 가는 길도 걷기 참 좋게 되어 있어서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데요. 사실 경춘선 숲길은 2010년 12월 열차 운행이 중단되고요. 이후에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무허가 건물의 난립 등으로 방치됐던 경춘선 폐선 부지를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녹색의 선형공원으로 탈바꿈시킨 곳입니다. 옛 기찻길하고 구조물을 보존해가지고 철길의 흔적은 살리면서 주변에 다양한 꽃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숲길로 조성했는데요. 여러가지 기차들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역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만듭니다. 경춘선 숲길 안에는 등록문화재 제300호인 옛 화랑대 역사도 있는데 무궁화호 경춘선 노선을 운영하던 역사에 옛날 열차 풍경을 재현해놓은 전시공간입니다.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근처 학생들이 체험학습으로 오기도 하는 곳인데요. 기찻길을 따라서 육군사관학교까지 걸어가면 태릉이 나오게 되고요. 봄에는 예쁜 벚꽃을 볼 수 있는 곳이라서 서울시에서 아름다운 봄꽃길 166선에도 선정된 곳이라서 내년에는 벚꽃 핀 멋진 모습을 촬영해가지고 다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두기로 인해서 쉽지 않았던 해설 프로그램도 이제는 해설사분과 함께하는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될 것으로 보이니까 더 즐겁게 나들이 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5월에는 옛 서울의 정취를 느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경춘선 숲길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5월에 가볼 만한 수도권 여행지 세 번째는 수봉공원입니다. 수봉공원은 인천시 미추홀구 수봉안길 8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 역시 입장료는 없습니다. 인천에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참 많은 공원들이 있는데 그 많은 공원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공원이 이곳 수봉공원입니다. 수봉공원에는 6.25 때 참전했던 유공자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무궁수훈자 공적비도 있고요. 제1학도의용군 창정기념비 같은 역사적인 기념물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가신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끼 같은 동물도 볼 수 있고요. 놀이터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공원 위쪽에는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 제가 수분공원에서 정말 좋았던 곳은 이 무장의 길이었습니다. 수분공원이 약간 산처럼 되어 있는 공원인데요, 이런 곳을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무장의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서 휠체어로도 수분공원을 같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올라가면 숲속 탐방로 같은 곳도 있어서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산책하기에도 좋고요. 작년 여름에는 수분공원의 야간 조명을 멋지게 설치해가지고 저도 가보려고 했는데 거래두기가 강화되면서 중간에 중지되었는데요, 올해는 다시 멋진 야경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5월에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어린이부터 어르신 그리고 보행약자까지 같이 즐길 수 있는 수분공원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5월에 가볼 만한 수도권 여행지, 네 번째는 두물머리입니다. 두물머리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두물머리는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인기 좋은 곳입니다. 그만큼 방문자들이 많다 보니까 주말에 방문하시는 것보다 평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주말에 방문하신다면 되도록 이른 시각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두물머리는 북한강하고 남한강의 두 강물이 만나는 곳이라고 해가지고 두물머리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는 실제로 나루터가 있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뱃사공이 없는 암흑배가 사진작가분들의 좋은 피사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세미원이라고 해가지고 경기도 지방 정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멋진 정원이 있는데요, 세미원 같은 경우는 6월 말부터 7월에 연꽃이 환상적으로 피는 곳입니다. 두물머리에 가시면 안 먹으면 서운한 연꽃 핫도그도 드셔보셔야 되는데요, 정말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왠지 안 먹고 오면 서운한 것 같은 그런 핫도그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소개해드린 수분공원도 마찬가지지만 두물머리 역시 보행약자분들도 같이 즐기기에 참 좋은 곳인데요, 기본적으로 두물머리는 걷기 좋은 길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는 카페도 있어서 보행약자분들과 같이 가기 좋은 곳입니다. 5월에 드라이브 겸해서 가족이나 연인분과 가기 좋은 곳을 찾으신다면 양평 두물머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5월에 가볼 만한 수도권 여행지, 다섯 번째는 도니문 박물관 마을입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14-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서울 종로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주차할 공간이 그리 마땅치 않아가지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에서 이동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도니문 박물관 마을은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서 곳곳을 살펴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이 도니문 구락부에 가면 드라마에서 보던 것 같은 노래를 부르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을 때 3대 가옥에서는 누구나 아는 방정환, 내가 몰랐던 방정환이라는 주제로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 어린이날을 만든 방정환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니문 역사관에는 도니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도니문 박물관에 있는 종로구 쪽에 대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성곽의 4대문 중에서 서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고요, 서대문이라고도 불리던 문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철거되어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사실 도니문 박물관이 있는 곳은 도니문 뉴타운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철거하고 근린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었는데 역사적 가치 등을 고려해가지고 박물관 마을로 조성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람할 수 있게 되었고, 도니문 박물관 바로 옆에는 왕이 유사시에 피호하는 이궁으로 지어졌던 경희궁도 같이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경희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또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는 가족분들과 같이 여러가지 즐길 거리가 많은 도니문 박물관 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5월에 가볼 만한 수도권 여행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5월에는 가정의 달이 있기도 하고요, 나들이 하기 참 좋은 계절이니까요, 소중한 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안전한 캠핑하고요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가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